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 공동보도 협약을 맺고 있는 KCTV 뉴제주일보 한라일보 그리고 헤드라인 제주가 함께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 선거구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라일보 이태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님께 공통 질문입니다. 출마의 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년간 무려 5번이나 제주 의석을 싹쓸이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제주 4년은 지난 20년과 똑같이 민주당 후보에게 맡기고 후회할 수는 없다. 이제는 깃발만 꽂으면 되니까 안주하는 민주당이 아닌 대한민국 1% 제주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랑스러운 제주를 만들 수 있는 젊고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저는 제 고향 제주도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며 19년 동안 제주도일이라면 발벗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법과 예산과 정책 뭐 그런 면에서 제주도에 뭐 현안이나 요청이 있었으면 저는 제가 모시던 지역구 사업보다 우선시해서 먼저 이제 뭐 일단 지리도 뭐 서면 지리도 내드리고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제주를 위해서 중앙에서 크게 능력을 키운 그런 바탕으로 남은 인생 제주도 제 고향 제주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 정책 공약들을 이제 쭉 살펴보셨을 거고 정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대표적으로 두세 가지 공약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 어제 출마 선언할 때는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가장 1호 공약은 제주도의 교육적인 문제가 조금 이제 좀 수준을 좀 끌어높일 때가 됐다. 제주도의 교육열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같이 이제 글로벌 어학타운이란 걸 조성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중심 아닙니까? 인프라든지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영어 중심의 어떤 교육이잖아요. 외국에 가면 뭐 어릴 때부터 좀 모국어하고 외국어는 기본이고 제2외국어를 능숙하게 이게 구사하는 걸 보곤 하죠. 그래서 저희 제주의 아이들도 뭐 저희 뭐 외국어 중에 영어 말고 뭐 제2외국어 뭐 불어라든지 뭐 이를테면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어 일본어라든지 유럽권에서는 불어라든지 스페인어 같은 거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면서 몸에 배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교육 외국어 어떤 그 능력 배양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를테면 글로벌 어학타운이란 걸 조성해서 평소에 이제 가서 그 직업 체험관 아시죠? 가면 뭐 서방관 책 직접 펴면서 그런 거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직접 뭐 그 이를테면 불어타운 같은 경우는 가면 이제 무조건 이제 불어만 쓰게 하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몸에 자연스럽게 배수를 어릴 때가 배울 때 가장 빠르잖아요. 그런 걸 좀 착안해 가지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일단 그게 가장 큰 공약으로 제가 내세워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다들 뭐 말씀 주시는 것 중에 일단 제주는 어차피 제주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관광 산업이니까 지금 도정에서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갖고 있고 싶은 게 한국 관광공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함께 노력할 겁니다. 근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제주도에 관광청을 신설을 해서 서부권에 꼭 유치할 생각이고 그리고 하나는 좀 말씀드리면 지난해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제 제주도가 이제 좀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는 이 제주도의 병원하고 경쟁력이 강한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제주도가 권역이 같이 묶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사실상 지정되기가 쉽지 않다. 이거를 그래도 경쟁력이 어느 정도 비슷한 호남이라든지 경남권 이쪽 권역으로 좀 조정을 해서 그래도 좀 지정이 가능한 그런 경쟁력을 만들어서 제가 뭐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제주도에도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꼭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후보께서 보시기에 현재 제주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해법도 네.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가장 뭐니뭐니 해도 제2공항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2공항 처음 추진 발표가 나서부터도 지금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직도 명쾌하게 어떤 이 여론이 모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각 지역구 뭐 이렇게 갑이나 뭐 을이나 서귀포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가지고 어디 지역은 찬성이 높고 어느지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반대 여론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뭐 전 도민이 좀 뭐 100%는 아니더라도 정말 대다수의 도민들께서 이게 어떤 의견이 어떤 모아지도록 어느 한쪽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쪽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충분히 더 논의하고 그 더 이게 저 어떤 좀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 조정이라든지 어떤 도민들의 어떤 여론을 더 수렴해서 어떤 게 과연 제주도를 위한 일인지, 어떤 게 과연 제주도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태훈 기자께서 질문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총선이 한 달이 네. 채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셔가지고 네네네.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돌입하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이제 주변에서는 뭐 인지도 문제랑 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 검증에 대한 그런 그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인지도 문제는 제가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 점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필드적으로는 제가 몇 배 더 만나 뵙고 더 듣고 더 뛰고 제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짧다 보니까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미디어밖에 없다. 미디어전을 통해서 이제 단기간에 인지도를 확 끌어올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역으로 말하자면 국회에서 인지도는 제가 훨씬 높습니다. 다른 후보님들과 인터뷰하실 때 꼭 이런 질문을 해 주십시오. 중앙정치에서 인지도가 낮아 걱정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서 어떻게 뭐 역할을 하시느냐, 그런 질문을 꼭 해 드리라고 좀 요청드리고 싶고, 신부름꾼은 인지도가 높냐 낮냐가 아닙니다. 중앙의 정치적 자산이 높냐 낮냐, 그리고 일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그거죠. 일머리가 있냐 없냐, 이거의 문제지 인지도가 높냐 낮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조천읍 함덕리 출신이시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비 후보자가 제주 서부 지역을 권역으로 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전략공천이 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서부 지역 현안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뭐 이제 낙하산식 뭐 이런 뭐 전략공천이라는 비판도 들어보셨을 네네. 텐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후보자님의 경쟁력은 무엇이고 또 이제 그 어떤 이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전략공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제가 뭐 태어나기는 뭐 함덕에서 태어났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시내에서 어릴 때부터 거의 그 제가 서울 올라가기 전까지 거의 시내에서 살았습니다. 거의 그 자라고 거기 생활 기반이 다 있었고 20년 넘게 시내에서 자랐는데, 이 선거구 상위 논란은 문 대리인 후보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이제 서쪽 사람 아니고 서귀포 사람인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성재호 의원님께서도 표선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되는데 국민의힘은 왜 안 되냐. 저는 이거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뭐 하나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 예전의 선거구, 지금의 선거구 말고 예전 선거구 뭐 북제주군, 남제주군 있을 때 이 저쪽 함덕과 이쪽 한림 뭐 이쪽에 북제주군의 같은 선거구였어요. 저는 그렇게 따지면 같은 선거구에 나온 개념이 되고, 문대림 후보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의 선거구를 적용을 해도 거기는 남제주군 선거구 출신입니다. 그럼 누가 더 선거구가 상의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주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경쟁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앙에서
정말 많은 능력과 정치적 가상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수 정당에 제가 이제 제주도 출신으로 뭐 학연 하나 없고 지금도 그 저희 보수 정당에서 유일한 제주 대학교 동문, 제가 회장이고 제가 총무고 제가 회장이거든요. 제주대학교 출신으로 유일하게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학연 지연 없이 기댈 곳 없는 척박한 저희 보수 정당에서 저는 이제 제주 출신 최초로 보좌진 협의회 회장도 맡을 정도로 능력과 어떤 주변의 평가 그리고 어떤 정책 부분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런 평가는 뭐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저를 키우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현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체제 개편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기초자치단체 도입 그리고 이제 3개 구역 안 이렇게 해서 민선 9기 출범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 대담을 이제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께서도 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고 후보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2공항과 더불어서 가장 큰 이슈가 지금 행정체제 개편 문제라고 지금 보는데요.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다시 이제 그동안의 어떤 뭐 현재 행정체제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제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더 이게 합리적인 좀 여러 의견들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쨌거나 이제 도민들께 가장 그 실질적으로 어떤 도민들의 삶에 아니면 우리 제주도의 어떤 그 미래를 위한 그 방향을 어떤가 어떤 그 방향을 위해서는 어떤 게 정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런 것도 이것 역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통은 당연히 중요시 돼야 되겠죠. 예, 예. 제2공항 질문으로 좀 넘어갔어요. 이제 올해 중에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될 것으로 네, 보고 네. 있습니다. 제2공항 사업 추진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2공항 문제는 이게 뭐 콩복듯이 후다닥 처리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향이 제주도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어떤 방향이 진정 도민들이 원하는 것인가. 특히 저는 이제 갑 지역에 출마한 후보로서 갑 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주시가 지역 주민들께서는 찬성보다는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분들의 어떤 의견도 뭐 어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충분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저도 마땅히 그분들의 제주시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저는 대변하는 역할을 할 생각이고 그렇다고 이게 만약 또 끌고만 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도민들께서 하여튼 여론이 하여튼 충분히 좀 모아지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행정체제 개편과 제2공항 이제 관련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민심을 따르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예. 그러면 반대가 나오면 반대에 대해서 따를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제주시가 뭐 후보로서 제주시가 저 지역 주민들의 자기 의사 결정권을 예, 존중합니다. 당론과 네.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도 뭐 그러면 소신 있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윤 기자께서 이어서 패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조직 결집이 가장 중요할 네.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당 힘을 한 대 모을 것이고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한 김영진 예비 후보자와의 이제 접촉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공천 확정이 되고 나서 내려오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아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지도가 낮은데 왜 내려왔냐. 선거구는 저쪽인데 왜 이쪽으로 왔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김영진 위원장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리
제가 지금 서울에서 제 능력을 키우는 동안 제주도에서 저희 보수 정당을 지키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온 선배님들의 그 어떤 노력은 제가 정말 존경드리고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 그 선배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어떻게든 제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어떻게든 어떤 형태든 우리 제가 김영진 위원장님께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리고 먼저 찾아뵙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서 하여튼 제가 뭐 그 말씀을 원팀은 필승이고 분열은 필패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원팀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필승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네. 자신이 지난 19년간 이제 국회에서 보좌진 일을 하면서 네. 뭐 입법과 감사, 뭐 예산과 정책,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검토하며 자칭 이제 정책통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렇다면 정책통으로서 지금 제주시 갑 선거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또 이거를 또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제가 뭐 이게 서른에 이제 무작정 서울로 떠나서 다시 이제 제주도를 외곽에 일을 내려왔는데 그 보니까 예전보다 차량이 너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도심 교통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교통 체증이 이게 가장 시내권에는 가장 큰 현안이라 생각하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제가 어제도 어디 언론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어떤 시내의 지금의 도시 형태로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제주 도심권, 시내권의 어떤 제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같이 병행하면서 가야 이게 교통체증, 그게 좀 병행이 되면서 이 도로 문제도, 교통체증 문제도 같이 풀어나가야 될 생각이고요. 또 시외권에는 아무래도 1차 산업 중심이다 보니까 요즘 제주도도 1차 산업이 좀 많이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농약과 뭐 비료값 폭등에도 그런 것도 있고, 그 1차 산업 어떤 그분들의 좀 안정적을 위해서 좀 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대란 관련해서 사안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교수들께서도 지금 이제 뭐 단체로 사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네.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무엇보다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부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의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집단 이기주의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국민의 생명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좀 집단 행동을 좀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왔을 때 정부는 누구보다 지금 반기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힘쓸 것이고요. 이를테면 지금 변호사 직군도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로스쿨 도입 당시에 이런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제 로스쿨 도입 당시에 기존의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변호사업계 잘 돌아갑니다. 이게 의료계의 충원은 필요합니다. 이게 어디 시골 지역에 가면 의사가 정말 부족해가지고 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애가 아팠어요. 응급실을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출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중돼 있는 그 의료 어떤 그런 인프라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거를 지역에도 거의 좀 더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의료 확충은 필요하고요. 의사분들께서도 그분은 국민을 먼저 좀 생각해 달라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의 1차 산업을 진단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 제고 방안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1차 산업 정말 위기라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려운 1차 산업에 대한 아까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좀 중장기적인 플랜은 좀 이게 과거의 어떤 그 농업 생산 형태에서 좀
좀 미래지향적인 뭐 AI 접목 뭐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산 구조가 필요하게 주는데 단기간에는 지금 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확대라든지 그 최저 가격 보장제 그가 이게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폭등한 비료값 농약값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내지 도정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 보장률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라가면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정리 발언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 유권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제주시갑 지역 주민 여러분, 지난 민주당에게 20년을 맡겼는데 제주도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저 고광철 19년간 쌓은 중앙정치의 실력으로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제주의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젊은 인구, 제주를 위한 새로운 힘으로 대한민국의 1%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제주, 갈등 없는 하나의 제주, 제주인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실력 하나만큼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책 일꾼입니다. 군림하는 정치인이 아닌 섬기는 신분꾼이 되겠습니다. 실력을 갖춘 제주를 위한 새로운 힘, 저 국민의힘 고광철에게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고광철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라일보 이태윤 기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대담 역시 뉴제주일보와 한라일보를 통해서는 이제 지면에서 그리고 헤드라인 제주를 통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총선 보도 관련 대담 여기서 주의를 하겠습니다.